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조합들이 오늘 또 많이 있습니다. 지나가면 누구야? 이걸 바르는 사람이 안녕! 이러면 오늘 일과가 잘 풀릴 것 같은 아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얘를 대체할 만한 향수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샨덕규입니다. 점점 날씨 추워지면서 정말 바디로션 없이는 살 수 없는 날씨가 됐는데요.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바디로션이랑 향수 꿀조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오늘은 보시면 이렇게 조합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. 이 중에는 제가 재구매한 것들도 몇 개 있고요. 아껴서 쓰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제 이 향기 꿀조합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간 또 제가 정말 잘 썼던 조합들 정말 엄선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조합들이 오늘 또 많이 있습니다. 나만 쓰고 싶었는데 바디로션 향수 꿀조합 같이 가시죠. 까축! 첫 번째 꿀조합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. 일단 이 향수는 분리에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향수입니다. 저는 구매한 지는 좀 됐는데 아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기도 하고 단종이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아껴 쓰고 있습니다. 이 아이랑 제가 꿀조합을 쓴 아이가 바로 이 바디로션인데 아르투아의 뮤게베르가 바디로션입니다. 얘를 먼저 구입을 했고요. 향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이거랑 같이 조합을 잘 쓰고 있습니다. 뿌려보면서 얘기를 해요. 얘는 분사력이 너무 좋아요. 워터 베이스 향수라서 몸에 바르듯이 바를 수 있는 그런 향수인데 이거지. 이 향은 공중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수증이 엄청 많잖아요. 그 상태에서 그 새하얀 비누를 온몸에 그냥 치덕치덕 한 8겹 발라야 돼. 비누를 바른 상태에서 수증기를 착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 향이 착 치고 올라오잖아요. 물기를 머금은 수증기를 머금은 비누 냄새 샥 올라오는 거 있죠. 그 냄새가 납니다. 그래서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비누가 평범한 그냥 비누, 머스크, 베이비 로션 뭐 이런 냄새 아니고 정말 쎄한 비누. 비누 냄새가 강하면은 약간 코팅하면서 풀 냄새까지 가는 거 알아요, 여러분? 그렇게 가까이서 맡았을 때 약간 콧잔등이 쎄해지는 그 정도의 찡한 비누 냄새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지속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얘는 꼭 제가 덜어다니면서 뿌렸던 향수인데 고르지 않아도 되는 게 생겼어요. 바로 이 바디로션을 같이 쓰면은 지속력이 훨씬 높아지더라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르거든요? 조금은 달라요. 그렇지만 결이 비슷합니다. 얘도 진짜 쎄한 비누 냄새가 나고 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조합을 발라주면은 지속력이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. 겨울에도 잘 쓰지만 머스크긴 한데 굉장히 촉촉한 머스크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발랐을 때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던 머스크 처돌이 분들은 아주 강추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. 다음 꿀조합은 요 아이들입니다. 이번엔 약간 플로럴한 계열의 조합입니다.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 디파로마의 매그놀리아 노벨라라는 향이고요. 이 바디로션은 로이비에서 나온 베르가모덴 화이트 로즈 퍼퓸 바디로션입니다.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패키지가 이 아쿠아 디파로마 향수 중에 이렇게 블루로 된 그런 케이스를 가진 향수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저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일단 이 향수는 이 향수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. 너무 좋아. 꽃집에 딱 들어갔는데 엄청 큰 내 몸만한 목련이 새하얀 목련. 그 목련을 탁 맡았을 때 딱 들이켰을 때 그 꽃잎 냄새도 있지만 그 수술이 있잖아요. 꽃 수술 냄새가 납니다. 뭔가 꿀이 터질 것 같은 꽃꿀 냄새입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플로럴 계열 향수이기도 하죠. 보통 이제 꽃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력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얘는 꿀을 바른 꽃냄새라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력도 오래 갑니다. 매혹적인 꽃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얘를 발라볼게요. 너무 좋아요. 요 냄새보다는 좀 더 시트러스가 있어요. 요 꽃냄새에다가 귤을 한 사발 까놓은 느낌. 얘가 갖고 있는 그 목련 같은 꽃냄새도 나면서 그 오렌지 껍질 딱 까면 촥 이렇게 하면 눈에 팍 튀잖아요. 다짐 냄새. 그런 냄새까지 같이 나오거든요, 얘 같은 경우는. 요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사람 자체가 상쾌해 보여. 뭔가 활기차 보이고 일을 잘할 것 같고 이걸 바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면 안녕! 이러면 오늘 일과가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저는 요거 고되고 지칠 때 요 조합을 잘 발라요. 굉장히 두뇌까지 프레쉬해지면서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. 뭔가 달달하면서 상쾌하면서 난리가 납니다. 저 사계절 다 바르긴 하는데 봄에 딱 요거를 조합을 해주면은 끝입니다. 사람 자체가 그냥 상콤해. 피곤해도 이걸 바르면 너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 조합이 되겠습니다. 다음 꿀조합은 바로
이 두 가지인데요. ENFP는 저녁에 뭔가 섹시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한테 아주 강추드리는 조합입니다. 일단 이 향수는 롤리타림피카 진짜 유명한 향수죠. 저도 몇 통이나 썼던 좋아하는 향수고 헤라에서 나온 벨벳 나이트 퍼퓸드 바디로션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향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바디로션인데 향이 똑같습니다. 일단 얘는 뭐 얘를 대체할 만한 향수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자두, 포도, 사과를 요만한 솥에다가 엄청나게 달달한 꿀을 넣고 쫄인 그런 향입니다. 정말 달아요. 달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데 끝으로 가면은 살짝 머스크함이 살짝 올라옵니다. 이 향을 맡으면 전냄새 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못 느끼겠고 그 흙에서 나는 살짝 그 매콤한 그런 냄새 끝에 살짝 잡거든요. 근데 지배적으로는 상당히 달콤합니다. 그냥 이거보다 달달한 향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정말 달콤하고 매력적인 향이고 얘는 그냥 이 향을 바디로션으로 만들어 놓은 향입니다. 사실 상대적으로 이걸 맡다가 이걸 맡으면 진짜 좀 옅은 향인데 얘만 따로 발라도 진짜 향수 따로 안 발라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가고요. 이거 바르고 잠옷 입고 그 다음날 그 잠옷에 향을 맡아보면 정말 달달한 향이 가득 배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지나가면 누구야? 이럴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. 다음 꿀조합을 이 두 가지 제품입니다. 지금까지는 좀 강한 향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향기가 너무 강한 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한 꿀조합입니다. 두 가지 제품 다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입니다. 로사 가데니아 향수와 바디로션입니다. 완전히 그냥 세트로 나온 그런 향의 제품인데 원래는 제가 요 로션이 나오기 전에 제 거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몇 통이나 비웠다는 아이인데 지금 벌써 또 다 썼죠. 원래 이 바디로션이 나오기 전에는 요거를 같이 조합으로 썼었는데 아예 똑같은 향이 나왔어요.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소개를 해드립니다. 자, 이거 뿌려볼게요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진짜 얘도 대체 불가인 것 같아요, 진짜 솔직히. 탁 뿌렸을 때는 정말 생장미 있죠? 핑크색 장미향이 싹 나요. 정말 물기를 촉촉히 머금은 생장미 냄새가 탁 올라오는데 살에 딱 뿌렸을 때 그 생장미 냄새가 싹 스며들면서 정말 로션을 바른 듯이 우유를 바른 듯이 그런 향이 싹 퍼지거든요? 그래서 장미 우유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어떻게 이런 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누군가 맡았을 때는 로션 바른 거 아니야? 요런 느낌으로 발향이 되는 향수고 요 바디로션, 이거 같은 향이잖아요. 조금 다르거든요? 이 바디로션 같은 경우는 정말 비슷한데 살짝 유분기가 들어간 향이다. 이 향수가 되게 좋은데 좀 아쉬운 게 지속력인데 이 로션이랑 같이 발라주니까 유분이랑 합쳐지면 원래 향 오래 가는 거 아시죠? 그러다 보니까 이 단점이었던 지속력과 보완이 되더라고요. 또 요 기존에 있던 라떼 일꼬르뽀랑 좀 비교해 주길 바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향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. 요걸 발라보면 아이고! 아 이렇게 묽어 이렇게! 이게 문제야 이거.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훨씬 물 같아요. 얘는 좀 더 우유 향이 많이 납니다. 옛날에 먹던 우유 사탕 있죠? 그런 향이 더 강해요, 얘는. 얘는 거기에다가 살짝 장미를 한 스푼 더 넣은 향입니다. 요거 두 개 또 비교를 해드리면서 둘 다 굉장히 살냄새 계열의 바디로션이에요. 향수를 쓰실 때 지속력이 좀 아쉬운 경우에는 꼭 비슷한 향의 바디로션을 잘 찾으셔가지고 같이 조합을 하시면은 정말 지속력이 한 두 배 정도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. 로션을 계속 발랐더니 아주 손등이 너무 부들부들해질 것 같아요. 얼굴 피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바디로션 꼭 겨울에 꼼꼼하게 바르셔가지고 바디 피부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깜짝!